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9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 쪽에 치우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소폭 조정받으며 8,100달러 선으로 내려갔는데요. 시총 상위 알트코인들 역시 작은 폭으로 상승하는 코인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약보합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0.85% 하락한 8,12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보시면 장중 한때 7,762달러 선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이 어제 8,325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강력한 단기 지지선인 8,000달러를 회복했고요. 현재는 작은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8,100달러 선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 221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6.6%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확인해보시면 상위권 종목들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 없는 혼조세입니다. 아래로 범위 넓혀보시면 체인링크 6% 상승 중이고요. 디스트릭트 10% 등 몇몇 눈에 띄는 상승과 함께 하락세 함께 보이는 시장 분위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보실게요. 해피티시가 1위, 코인이엑스가 2위, 빌락시 거래소가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 24시간 동안 거래량 24%가량 줄여나가면서 어제보다 하락한 4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1.02% 하락한 972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5%, 제로엑스 8% 상승 중이고요. 나머지 상위권 화폐들은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네, 아래로 내려보시면 베이직 어텐션 토큰 7%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0.69%가량 내리면서 현재가 968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상승과 하락세 함께 나타나고 있고요. 메디블록 34%, 디마켓 16% 급등세입니다. 업비트에서도 대부분 혼조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400달러 반등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며칠 전 홍콩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네,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4개월째 이어지는 사이 이번 주 홍콩 내 비트코인 거래 금액은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코인댄스 기준 160만 달러 가까이 뛴 156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홍콩 비트코인 거래량 사상 최고 수준으로 2017년 상승장 사이클의 정점 거래량을 능가하는 수치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홍콩 내 시위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비트코인이 자산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콩 도시 전역의 ATM에는 현금이 거의 고갈되고 있고 시위대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결제와 자산 동결을 감시할 것을 우려해 자금을 인출하고자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들의 디지털 결제 습관을 통해 홍콩 시위자들을 추적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현금이나 암호화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비인크립토는 홍콩 시민들이 국가 단속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홍콩 자체 은행 시스템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홍콩 주민들은 점점 더 암호화폐 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7일간의 중국 국경절 연휴가 마무리된 것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국경절은 건국 70주년을 축하하는 중국의 대형 연휴였습니다. 7일간의 장기 휴가는 주식시장이 휴장되는 등 금융시장에서 중국 화폐 유동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하는데요. 암호화폐 투자회사 프리미티브 벤처스의 도비완 파트너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 국경절 기간 동안 암호화폐 거래량과 유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지난해에는 중국인 7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났고 7억 명이 국내에서 여행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바이낸스 리서치의 데이터에 의하면 예년 국경절의 시작 전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연휴 동안 하향 조정을 보이다가 서서히 회복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 비트코인이 9,000달러가 무너졌을 때 중국 국경절을 앞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바 있는데요. 중국 국경절의 영향으로 올해도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 홍콩에 붕괴되는 금융질서가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단정짓기 어렵지만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SV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SV에 대한 트위터 언급이 5월 최고치 이후 8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 분석기관인 더타이의 연구자들은 비트코인 SV가 최근 최악의 트위터 언급 부족을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5월 최고치 이후 이 프로젝트의 트위터 언급이 무려 87%나 줄어들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비트코인 SV에 대한 관심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한 것인데요. 비트코인 SV의 가격 차트를 보시면 6월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총 9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SV는 6월 22일과 9월 25일 사이 달러 대비 75% 이상 하락한 것인데요. 비트코인 SV의 가격 하락과 비슷한 시기에 트위터에서의 비트코인 SV 언급도 함께 하락한 것입니다. 네, 비트코이니스트는 비트코인 SV를 이끌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시장 악재의 핵심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칭 나카모토 사토시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추종자들에게서 신빙성을 잃었고,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역 법원은 지난달 26일 크레이그 라이트의 옛 동료인 데이브 클레이먼 간의 소송에 대해 원고인 클레이먼 측에 비트코인 50%와 지적 재산권을 반납하라고 판결했고요. 이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시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명성의 손상이 핵심 사용자들이 등을 돌리게 한 요인임을 설명하며 기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SV의 감소하는 소셜미디어의 인기와 가격 하락의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인도 최고법원이 10월 15일 암호화폐 금지령을 심의합니다. 인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 현지 언론은 인도 정부가 자국 내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최고법원은 여러 차례 지연된 끝에 암호화폐 사건을 심리할 새로운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8월 21일이었던 지난 공판 때 법원은 인도 중앙은행에 2주 안에 인도 인터넷 모바일 협회가 제출한 암호화폐 금지령 철회 요청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2주 내로 답변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인도 최고법원은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은행 금지에 반대하는 주장을 다시 듣기 위해 새로운 날짜인 2019년 10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9월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거듭 연기됐었는데요. 한편 인도 정부는 현재 정부 발급을 제외한 인도 내 모든 암호화폐 금지안을 발의하는 법안 초안을 심의 중입니다. 해당 초안은 암호화폐 금지 법안 및 공식 디지털 커리큘럼 법안 2019라는 이름으로 7월 23일 발표됐습니다. 현재 인도의 실업률은 45년 만에 최고인 반면 연간 성장률은 뒷걸음질 치면서 인도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는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며 암호화폐를 법제화하는 것 자체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암호화폐 합법화가 긍정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현지 미디어 유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가 2-3년 내로 현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합법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해당 정부는 현지 블록체인 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합법화 과정 중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여름 전까지 관련 과세 법안과 자금 세탁 방지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행정 등록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우크라이나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해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춰갈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부터 암호화폐를 합법화할 계획에 대해 밝혔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 차관은 지금까지 회색지대에서 암호화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해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장래에 암호화폐 투자자로부터 세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 5위 암호화폐 라이트코인 재단의 공동 창시자 왕신 씨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라이트코인 최신 버전 출시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그는 라이트코인 코어 개발자 아드리안 갤라거가 현재 최신 버전을 테스트 중이라며 코드의 신뢰성이 확인되면 메인 레포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코인 마켓캡 기준 라이트코인은 현재 1.16% 하락한 $5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2019년 10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1.51% 하락한 $8,13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한글날인 오늘 15년 만에 가장 빠르게 10월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덧 입김이 서릴 정도의 날씨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꼭 따뜻하게 입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여러 좋은 소식들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